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요, 패스를 그리고 패스 이름을 제시한 대로 저장을 한 후에 안쪽에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여러분 여기 쉐이프 툴을 사용해서 두 가지 종류의 쉐이프를 그리고 하나는 변형을 하는 상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여과는 한 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파일 메뉴에 뉴를 클릭합니다. 단위를 픽셀로 먼저 설정해 주시고요. 위스 400, 하이트 500,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칼라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표 누르셔서요. 여러분,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같이 해주십시오. 네. 자, 완성된 상태에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급-1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1번 이미지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크기를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전하거나 뒤집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치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필터 적용하기 전에 저장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여러분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최종적으로 답안 파일이 전송될 수 있는 경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파일은 그렇게 저장할 거예요. 네. 수험번호 성명, 그다음에 문제 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을 눌러 줄 거고요. 자, 대부분의 필터는 여러분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필터를 찾으셔야 돼요. 이 렌즈 플레어는요, 연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저장을 한 후에 지정을 해주시는 거 권장하겠습니다. 자, 필터 클릭하시고요, 렌더에 있습니다. 자, 렌더에 보시면 렌즈 플레어 있습니다. 자, 브라이트니스는 100% 지정할 거고요. 이 렌즈 타입에 대해서 따라서 이렇게 빛이 들어가는 효과가 다르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빛의 센터는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러분이 옮겨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빛이 좀 약하네요. 브라이트니스 150으로 설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효과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네, 저장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위치가 조금 안 맞네요. 다시 한번 언두해서 렌즈 플레이어 가서 살짝 옮겨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대 모양의 패스를 만들고 패스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패스 저장은 보통 펜툴로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기존의 쉐이프를 결합해서 더하거나 빼고 변형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등대 모양 역시 사각형과 타원 형태를 활용해서 변형한 다음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를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엘립스 툴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레이어 1에 가시성을 꺼놓고 작업 진행하셔도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배경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겠다 그러면 켜놓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구별되는 색상을 필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타원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는 동안에 Alt 눌러주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그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려놓을 거고요. 자,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변형을 할 텐데, 레이어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타원형을 그렸기 때문에 엘립스 1이라고 하는 모양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상태에서 여러분이 사각형을 선택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그려주게 되면, 작업 이미지에서는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이 레이어를 확인하시면 이렇게 따로따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엘립스 1이라고 하는 이 모양 레이어에서 다른 형태를 그려서 더하거나 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Ctrl Z에서 언두 해주시고요. 자, 사각형 그리실 때 색상이 더해지면서 그려진다 그러면 이 옵션바의 패스 오퍼레이션을 컴바인 쉐입으로 지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요, 십자 포인터 옆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됩니다. 더해진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크기나 위치 모양이 맞지 않아도 여러분 일단 그려놓고 나중에 컨트롤 T를 사용하거나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선택 도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레이어 확인해 보시면 어때요? 수축화 된게 아니라 엘립스 1에서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사각형을 하나 더 위쪽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도 하나 그릴게요. 네. 그리실 때, 자, Alt 누르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그려집니다. 자, 중앙에 정렬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얼라인을 활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라인은요, 선택, 패스 셀렉션 툴로 세 개의 모양을 선택하시고 옵션 바에 얼라인에 가운데 정렬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에 직사각형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요. 자,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모서리에 있는 조절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대칭적으로 같이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안쪽 더블 클릭해서 변형을 완료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위쪽에 직사각형도 선택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여기에서도 어때요?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 모서리에 있는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대칭적으로 이렇게 좁아지면서 뾰족한 형태 되겠죠? 네. 자, 컨트롤 S 누르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 상단에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좀 빠져줘야 되는 부분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사각형과 함께 타원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각형을 그려줄 텐데요. 렉탱글 툴을 적용을 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상단에 보시면은요. 패스 오퍼레이션 지정하실 텐데요. 자, 이 패스선이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한 번은 패스가 켜지고 한 번은 꺼집니다. 이렇게 패스가 켜진 상태,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태 있죠? 이 상태로 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 오퍼레이션을 빠지는 상태, 세 번째 Subtract Front Shape을 클릭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릴게요. 사각형을 위쪽에다가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때도요, Ctrl T 누르셔서요, 크기, 위치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Ctrl T 눌러서 하단이 대칭적으로 늘어나도록
퍼스펙티브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위쪽이 둥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둥근 형태면 뭐를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하시면 될까요? 네, 엘립스 툴로 타원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타원 형태로 빠지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엔터 두 번 눌러서 패스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자, 엘립스 툴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하시고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 눌러주시면 중앙에서부터 알트죠? 쉬프트는 정원으로 그려주는 거죠. 네. 이렇게 타원을 그린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렇게 방향 기용해서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나 위치가 맞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변형을 얼마든지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쪽 모양은 됐고요. 자, 이 중간에 타원 형태 그려서 배치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엔터 두 번 누르시고요. 자, 색깔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컴바인 쉐입을 지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다가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Ctrl T를 해서 위치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바꿔주시고 모양을 더 수정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수정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큰 윤곽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중앙에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나눠지는 부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패스 셀렉션 툴로 다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두 번 눌러서 패스선을 켜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려서 색깔이 나오는 상태를 만들 거예요. 컴바인 쉐입을 지정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중앙에 그리시고요. 컨트롤 T를 해서 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패스를 저장해 볼까요? 패스 패널에 보시면 패스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패스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 와서 레이어 이름도 패스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상태는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모양을 조립하듯이 더하거나 빼면서 만들어 놓은 상태죠. 네. 그리고 모양 레이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 도구나 패스 선택 도구일 때 옵션 바에 패스 오퍼레이션 눌러보시면 마지막에 맨 아래쪽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하나의 패스 형태로 결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점을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수정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일반 레이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 이때 패스의 이름에 레이어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패스에 대한 정리는 다 끝났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를 지정하겠습니다.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필 타입 그라디언트 지정하시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네. 자,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네, 리니어 9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부 설정을 확인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1급-2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A, 컨트롤 C 전체 선택해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엔터 눌러서 패스 꺼주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 무브 툴로 자, 등대 모양 패스와 그림이 완전히 겹쳐지도록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도 패스 레이어 바로 위에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경계에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2의 위치를 완성된 형태 참조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세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자, 하늘 배경에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요. 비행기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윤곽선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Quick Selection 도구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의 크기는 브러쉬 크기인데요. 키보드의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점증적으로 크기가 커질 거고요. 왼쪽 대괄호는 점증적으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빠른 선택이 가능할 거고요. 자, 이미지 영역이 좁아질 때는 여러분, 브러쉬 크기를 좀 줄이셔서 화면도 배열도 키우셔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클릭이나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때는 선택 영역에서 빼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 뾰족한 부분은 뭐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이 여기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크죠? 자, 쉬프트. 컨트롤 T 누르고 쉬프트 누른 채로 조절점에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가로와 세로가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절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배치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웃그로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아웃그로우 설정하시고요. 자, 색상은요, 여러분 여기 아이보리 계열이나 화이트로 설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Ctrl S 누르고 저장해 주십시오. 자, 이제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제시한 모양대로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 모양 먼저 그려 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쉐이프인지를 확인하시고 색상은 나중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레이어의 썸네일에서 지정하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름 형태 찾아 들어가 보죠. 자, 네이처 클릭하시면은요, 구름 모양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그릴 땐 쉬프트를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드래그해서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내부 광선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인오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이즈를 20, 초크는 0을 지정해서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제 이 나선 형태를 찾아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나선 형태는 저희가 레이어 1을 지정한 다음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대 모양 패스의 아래쪽에 배치가 되겠죠? 네. 자, 커스텀 쉐이프 옵션 바에 모양인 걸 확인하신 후에, 자, 나선형을 찾아 하겠습니다.
여기 어너먼트 장식 클릭하시면 여기에 나선형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놓은 나선형의 색상은요, 흰색입니다. 흰색을 설정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픽셀 적용되어 있고요. 필 타입은 컬러 지정한 후에 CF를 입력해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주고요. 네. 형태 참조하셔서요. 크기 배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플립 버티컬 이용해서 세로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수정해 줍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해 주세요. 이제 문자 효과 적용해 볼까요? 허리젠탈 타입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문자 두 줄로 입력된 거 확인되시죠? 자, 문자 보시면 에리얼 볼드 35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덴트 오버레이와 드랍 섀도우 적용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클릭하고요. 문자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레이어는 맨 위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드래그해서 올리셔도 되고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의 가장 상단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자, 웝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라이즈 상승 효과 주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밴드 구부리기 정도를 설정을 하실 텐데, 자,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15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의자 배치 맞춰주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 설정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컬러 스톱은요, 흰색입니다. 네. 오케이 눌러주시고, 색상 분포 보시고요. 앵글, 리니어 0도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글자, 그리고 모양, 위치도 맞춰주신 후에, 자, 저장하시고요. 그리고 격자 가리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답안을 전송할 위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의 Save As를 클릭하시고요. 내 PC 문서에 GTK 폴더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시험장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십시오. 자, JPEG로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JPG, JPEG 같은 말입니다. 자, 가로, 세로, 400에 500픽셀이니까 JPEG을 먼저 저장하시고요. 퀄리티는 8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줍니다. 40, 50, 72픽셀 per inch 하시고요.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내 PC 문서
FAQ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과 같이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요. 2번 문제의 크기 400에 5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하고요. 4번 이미지 선택해서 컨트롤 C 모두 선택하신 후 컨트롤 C를 눌러서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완성 작업과 비교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요. 배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격자 보기 해놓으시고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이메일 폴더를 설정해서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따라서 수험 번호 성명 2로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합니다. 자, 필터의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설정하고요.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3픽셀을 적용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급-5 이미지를 열어서요. 자, 이 자동차 이미지를 선택을 할 건데요. 자, 매직 원투 툴을 사용해서 배경을 선택한 후에 반전에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 원드의 옵션을 Add to Selection으로 하고요.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겠죠. 톨러런스는 1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을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하게 가장자리 선택을 수정하기 위해서 상단 옵션에 Select and Mask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Properties로 뜰 겁니다. 이때 자, 보시면요, 지금 반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취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전을 해줘야죠. 네, Inverse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Select and Mask 설정해 주시고요. 자, Radius와 Smooth를 1 정도로 각각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보기를 한 상태에서 정답 파일과 같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장은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랍 섀도우 지정을 할 거고요. 75% 120도에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5를 각각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색상 보정을 할 텐데요. 이 자동차의 연두색 부분만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Quick Selection 툴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연두색 부분을 선택합니다.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브러쉬의 크기는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를 각각 누르시면 점층적으로 크기 변화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Hue Saturation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Colorize 클릭해서 색상화를 지정한 후에 자, Saturation을 80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Lightness, 명도도 살짝 밝게 조정하겠습니다. 5를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빨간색 계열로 색상을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소스에서 1급-6번 이미지를 그림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실 때도 여러분 선택하고자 하는 형태보다
배경이 조금 더 단조롭다 그러면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선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톨러런스 클수록 적용 범위는 넓어집니다. 40 입력하고 배경 클릭하고요. 선택을 반전해 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과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분립 허리젠탈 먼저 해주신 후에 자,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쉬프트를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자. 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반드시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우터 그로우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20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퍼지도록 진행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죠. 자, 이 자전거 모양과 나뭇잎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상단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자, 들어오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모 클릭하시고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해서 해당되는 모양이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심볼스를 클릭해서 자전거 형태 있죠? 네, 클릭합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린 후에 바로 배치 조정하시겠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이렇게 셀렉션 툴일 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곳에서 여러분 색상을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옵션에서 미리 입력하고 그리실 수도 있지만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베벨인지 확인하시고 업 상태에서 사이즈는 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쉐이프를 그리겠습니다. 엔터를 쳐서 쉐입 상태를 완료를 해주시면 더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일 때 나뭇잎 형태는 네이처에 있습니다. 네. 선택하시고요. 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 누르세요.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게 되면 자전거와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가 되어야 되고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원래 모양과 다르게 회전되어 배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동일한 나뭇잎 형태가 또 있습니다. 자, 이때 새롭게 그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자, 이 컨트롤 J는요. 컨트롤 J 눌러봅니다. 이렇게 이펙트가 적용된 상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변형만 하고 색상 바꿔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카피본이 생깁니다.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배치 바꿔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눌러서 크기 조정해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서, 정답하기가 동일하게 배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한 후에 여기에서 색상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그려서 배치하지 마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글씨는요, 이렇게 세로로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로 버티컬 타입 툴을 선택해서 클릭한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될 거고요. 속성은요, 궁서 35포인트, 한글 조금 굵게 스트롱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무관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새로 입력인 상태를 확인하시고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글자를 왜곡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크 상태인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허리존탈에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세로 글자일 때 정답할과 같이 지정하시려면 버티컬의 레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 어때요? 휘어지는 정도가 좀 심하죠? 네, 그래서 밴드는 40%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 이 픽셀입니다. 이 픽셀, 아웃사이드, 그리고 검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컬러 스탑은 더블 클릭해서 왼쪽은 흰색이고요. 자, 중앙을 클릭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배치 한번 보십시오. 색상의 배치 보시면 지금 리니어 90도 설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아이고. 단축키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돼버렸네요. 잠시만요. 자,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격자 가리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답안 파일을 전송할 경로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피시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GTK 폴더를 클릭해서 여기에 JPG를 먼저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퀄리티는 8 설정하고 OK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한 후에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FC 문서에 GTK 폴더에 PST로 저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것과 같이 완성을 하면 될 텐데요. 일단 작업을 위해서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후에 Width는 600, Height는 400픽셀로 각각 지정하시고요.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새 이미지를 엽니다. 자, 여기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컬러 FFCC99입니다. 자, 단축해서 FC9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네, Alt Delete를 누르고 배경색을 불투명하게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눈금자 보기 Ctrl R 눌러주시고 Ctrl 다운펜 눌러서 격자 보기 해주십시오.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나타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진행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임의 경로에 저장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을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네,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 설정해 주시고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급-7 이미지를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하시고요. 저장,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사용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하고 배치하도록 합니다. 자, 격자 참조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니어 번입니다. 리니어 번은 어둡게 합성되는 모드입니다. 선형 번 설정해 주시고요. 오패시티는 80%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1급-8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완성 형태 참조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도록 합니다. 격자 참조하셔서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를 적용합니다. 텍스처라이저는 텍스처를 열었을 때맨 마지막에 있는 필터입니다.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마스크가 추가됐나 확인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지우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일 때 그라디언트 옵션을 보십시오.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인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로 방향으로 지울 텐데요.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남기고자 하는 쪽으로 드래그하십니다. 이때 반듯하게 적용할 땐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지정하십시오. 네. 자, 1급-9 이미지입니다. 자, 고양이 이미지인데요. 자, 배경이 보시면은요, 아래쪽은 비교적 뚜렷하지만 위쪽은 어때요? 이렇게 밝기 부분에 차이가 별로 없지요. 자, 일단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합니다. 모드는 렉탱글인지 확인하시고 고양이 이미지가 완전히 포함되도록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귀 부분이 선택이 다 되지 않았죠? 네. 자, 이 부분은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는 좀 줄이셔서 지정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하시고요. 자꾸 범위를 벗어나죠. 그죠? 이때는 Alt 누른 채로 자, 선택에 해제될 부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 부분도 선택에 포함을 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Alt 눌러서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옵션에 보시면요. 실렉트 앤 마스크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 영역만 뚜렷하고 바깥쪽 영역은 투명으로 처리돼서 여러분이 편집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레디우스 1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모양에 표시되어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어때요? 선택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털이 나져 있는 부분, 부드럽게 이렇게 퍼지는 부분들은요,
네,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이때 이 옵션을 사용을 하셔서 여러분이 선택 영역을 어느 정도 수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선택해서 빼낼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선택을 완료하시고요. 자, 컨트롤 C 누르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횡비가 맞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클릭해서 FX 누르시고요. 베벨의 엠보스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지금 모양 안에 이렇게 강아지 이미지가 물려 있는 거죠? 그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풍선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토크 버블스가 있죠? 네. 토크 버블스에 토크 2를 선택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색깔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치에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랑 배치 컨트롤 T 누르셔서 다시 조정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여기 스트로크 획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그라디언트가 보이실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요, 정경색에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툴 패널 하단에 정경색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 FX 눌러서 스트로크를 지정할게요. 네.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6픽셀로 지정을 할 겁니다. 사이즈 6으로 지정할 거고요. 자, 그라디언트 클릭하기 전에 베이직스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에 정경색에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바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적용하시고 리니어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되시죠?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급-10번 이미지.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V로 자, 이 토크라고 되어 있는 모양 위에 바로 붙여넣기가 됐죠? 자, 두개 사이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때는요, 바로 위쪽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네, 레이어상.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 그림의 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역자 참조하셔서 크기 배치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도 조정하셨고요. 이제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필터에 필름 그레인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티스틱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필름 그레인 선택해서 필터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 컨트롤 S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1급-11번 이미지를 열어서 자, 토끼 형태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배경이 비교적 단조롭기 때문에 여러분 매직원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직원드 사용하시는데 이때 한번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 톨러런스를 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밝기가 모호한 부분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20 정도 설정하고 다시 한번 배경 클릭하니까 어때요? 배경 전체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자, 선택을 반전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 하시고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좌우가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플립 허리젠탈 해서 좌우 뒤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네. 이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요. 이너 그로우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앵글은 1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여러분 색상 보정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색깔이 갈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누르시고요.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투명을 제외한 색깔이 있는 부분을 순식간에 선택을 해주죠. 네, 여기에서 흰색과 검정색 부분을 빼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자, 옵션에서 여러분 이미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 빼는 세 번째 Subtract from Selection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미지를 좀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 흰색과 검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코 부분도 빠져야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의 네 번째 레이어 패널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Hue Saturation 클릭해서 자, 색상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olorize 체크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갈색 계열로 보정을 할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U는 10을 설정했고요. Saturation은 70을 했습니다. 그리고 Lightness는 마이너스 값을 적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8을 적용해서 화면과 같이 색상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여기 K-Pet Fair라고 되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양은 여러분 출제 많이 되고 있죠. 색종이 조각입니다. 컴패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있느냐?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네.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컴패티 있어요. 네. 그래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면서 위치랑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이미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크기랑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색깔 바꿔줄 땐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영문 입력 모드일 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우토그로우 효과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아우토그로우. 자, 색깔은 아이보리 계열이나 또는 흰색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이보리 계열로 해서 사이즈 5픽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서 완료하시고요. 이제 여기에 강아지와 고양이 형태를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애니멀스 있겠죠? 그죠? 네. 강아지 선택합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그려주시고요. 색깔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설정된 컬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연이어서 여러분 쉐이프를 지정하실 땐, 자, 두 번째 쉐이프 바로 지정하실 때 색깔 지정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먼저 지정된 쉐이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색깔이 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정입니다. 아이고. 모퉁이 클릭해서 0000, 0이 6개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도 아우토그로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오페스티를 조정합니다. 50%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고양이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는요, 이 실제 고양이 이미지보다 아래쪽에 배치가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레이어를 먼저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게 되면 순서가 맞춰져서 그리게 되겠죠. 네. 자, 이제 캣 선택을 하시고요. 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좀 크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색깔은요, 여러분 임의의 색깔로 지정을 하시면 되죠. 왜냐면 여기 그래덴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이너 섀도우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덴트 오버레이 글자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옵션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컬러 스탑.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잠깐만요. 네, 933 해주시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의 방향을 보시고 여기 앵글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90도예요. 리니어 마이너스 90도 앵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자 효과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대부분 두 개의 문자 왜곡, 워프 텍스트를 적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서는 뭐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르게 또는 부분적으로 크기가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일단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허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 에리얼 볼드 50 포인트 마우스 클릭하시고 위에 옵션을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위에 옵션에서 워프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자,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겠죠. 물고기 모양입니다. PC 하시고, 밴드는 30%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선, 어때요? 스타일 지정하시는데, 여기에 제시된 스타일은요, 문자 효과에서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드롭 섀도우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설정대로 하시고요. 배치를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Set and Healing 이 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리얼 볼드 25포인트고요. 자, 지금 보시면 색깔이 따로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지정된 컬러 두 군데 나와 있어요. 네. 먼저 063 입력해서 색깔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nd 부분만 93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horizontal type 툴로 클릭하세요. 드래그 하지 마시고요. 클릭하셔서 글자 입력하시고 and만 선택해서 글씨 색깔 달리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arp text 클릭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휘어진 형태는 아크가 되겠습니다. 아크 형태고요. 자, 밴드 값을 조정을 해줍니다. 55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가셔서 FX 누르시고요. 스트로크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 획. 자, 사이즈 2픽셀 지정해 주시고 컬러는 단일 컬러고 흰색입니다. 네. OK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 설정 값대로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출력 형태, 최종 출력 형태랑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돼 있으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V 체크하시거나 키패드 엔터 치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하시면 우리가 주로 변형에 사용되는 프리 트랜스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의 앵글을 마이너스 1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값을 입력해서 설정하실 땐 옵션 바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엔터 눌러서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글자는요, 여러분 설정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궁서체입니다. 궁서 지정을 해주시고, 자, 두줄 입력입니다. 중앙에 배치되도록 여러분 여기 옵션 바에 센터 텍스트 지정한 다음에 입력하고 엔터 쳐서 두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간 따로 조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효과는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걸 확인되시죠? 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깔 방향 보시고 앵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쪽 글자는 여러분 교재 참고해서 세부사항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교재 참고하셔서 자세한 내용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리젠탈 타입 툴로 에리얼 이탤릭 20포인트 지정해서 글씨 색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설정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격자 가리기 하시고 최종적인 저장하십시오. 지금 저장은 임시 폴더에 저장되고 있는 겁니다. 답안 전송하기 위해서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내 PC 문서 클릭해서 GTQ 폴더에 JPEG 먼저 저장하시는 겁니다. JPG 자,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조정합니다. 60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Ctrl Shift S 또는 파일에서 Save As 지정하시고요. 내 PC 문서 GTQ 폴더 찾으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셔야지 답안 전송이 됩니다. 자,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볼게요.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파일의 내용이 완성된 파일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에 1급 다시 12부터 17번 이미지까지 오픈을 해놓고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자, 작업 이미지를 열기 위해서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고요. 600에 400픽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눈금자 보기와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배경색을 설정하는 게 나옵니다. 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제시된 66CCFF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자리는 R, R, G, G, B, B, R, G, B 값입니다. 두 개씩 겹쳐 있는데, 자, 축약해서 66CCFF면 6CF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Alt 클릭해서 Alt Delete 눌러서 자, 설정된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 채워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요, 여러분, 이미의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폴더 만들어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설정해 주시고 저장합니다. 자, 1급-12번 이미지 선택하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V로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주십시오. 쉬프트 누른 채 조절점 모서리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옵션 바를 활용해서 크기를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합 모드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상단 노말 표준 부분을 눌러주시면 제시된 혼합 모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라이트입니다. 밝게 합성되는 합성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페시티는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1급-13 이미지를 여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전체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완성된 이미지 있죠? 시험지라면 시험지에 이 안내선을 그리거나 아니면 격자를 이렇게 균등한 간격으로 그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00픽셀당 하나씩 그어두시면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하실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합니다. 필터 갤러리 클릭하시고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은요, 여기 러프 파스텔 있습니다. 네, 파스텔 효과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기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Add Layer Mask, 마스크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된 마스크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확인하시고요. 위에 옵션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10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자, 왼쪽이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적용하실 땐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지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레이어 마스크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화면에 검정에서 흰색으로 덮었다.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지 않았거나 선택을 레이어 썸네일을 했을 때입니다. 이점 주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14번 이미지 선택합니다. 해마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서 해마만 선택해 갈 건데, 색상 밝기 차이가 명확하게 나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배경을 선택하시는 게더 빠를 겁니다. 자, 이때 쓰는 게 매직 원드 툴입니다. 자, 매직 원드 툴로 선택했는데 이 색상 클릭했을 때한번 클릭했을 때 색상의 범위는 톨러런스 오차값에서 허용 오차값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40 지정해서 자, Add to Selection일 때 선택을 추가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리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많이 줄여주셔야겠네요.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설정합니다. 네, 그림자 효과 설정했고요. 자, 이제 다음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자, 가오리 이미지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오리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시면서 가오리 이미지에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dd to Selection인지 확인해 주세요. 선택을 추가하면서 진행할 때는 Add to Selection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가오리 꼬리 부분은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진행하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누르시면 브러쉬 크기 줄이면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 여기 꼬리 뾰족한 부분을 빼고 이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펭귄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trl C 하시고요. 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겠습니다. 어때요? 방향이 다르죠? 네, Ctrl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Flip Horizontal로 방향을 먼저 바꿔주신 후에 종횡비 맞게 크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시거나 옵션에서 종횡비 고정에 클릭해 놓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해주셔야죠. 격자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이제 필터 보시면 여기에 텍스처라이저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텍스처라이저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외부 광선이 적용되어 있네요. 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20픽셀로 해서 광선 효과를 더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1급-16 이미지에서 왼쪽에 있는 펭귄과 아래쪽에 이제 이돌 형태도 같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개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다양한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이 부분도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자, 펜에 리셋 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옵션 바를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패스가 되고요. 여기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스라고 되어 있을 때펜툴 작업하시면 실수 없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펜 작업할 때 여러분 곡선을 조정하실 때그 부분만 좀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점은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그리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조절점의 한쪽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곡선으로 이렇게 따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Alt 누르고 클릭해서 다음 진행 방향에 이 핸들이 방해가 된다면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시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패스를 따놓은 상태예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패스가 완료가 됐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으로 바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정과 함께 방향도 맞춰주셔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젠탈로 방향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해줍니다. 자, 엔터를 치거나 안쪽, 조절점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 획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5픽셀 지정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라디언트 적용하시는데 앞서 적용된 것 때문에 이렇게 투명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베이직스에 첫 번째 클릭해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지정해 주시고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컬러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된 컬러에 방향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 설정하시고요. 앵글을 조정해서 자, 화면과 같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펭귄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해줄 겁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펭귄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투명을 제외한 이렇게 색깔, 픽셀이 채워진 영역이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이때 레이어 패널을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노란 부분은요, 이렇게 스펙트럼 상의 왼쪽에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계열은 휴는 60, 세츄레이션은 80, 그리고 라이트니스 명도는 마이너스 10을 설정해서 색상을 보정을 해줬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떤 계열이라고 나와 있고 색상에 대한 제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고요. 색깔 지정하는데 지금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기에 휴 값을 먼저 설정을 하실 거예요. 이때 컬러라이즈를 체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설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급 다시 17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자, 물고기 이미지만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물고기 이미지 위에 드래그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빠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 줄이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Ctrl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크기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Ctrl T를 눌러주겠죠? 네. 자, 종횡비에 맞게 Shift 누른 채로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해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되겠네요. 격자 참조해서 배치하십시오. 네, 마지막 이미지는 이펙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 이미지 뒤쪽에 있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완성된 작업창 보시면 두 개가 있고요. 색깔 다르죠? 크기 다르죠? 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찾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모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심볼스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레지스트레이션 타겟 2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자,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뒤로 보내기 하셔야 될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여러분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동 도구 사용해서 해마 이미지도 약간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색깔 수정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자리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드롭 섀도우.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작은 형태는 어때요? 컨트롤 J, 컨트롤 T 눌러서 복제한 후에 어때요?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크기 조정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요. 네. 자, 색상을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흰색.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형태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심볼을 보시면은요, 이곳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사인 2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자, 오른쪽 아래에다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르지 않고 최대한 모양 가깝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됩니다. 아까 레이어 순서상 여러분 여기 이미지에 가려져서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내부 그림자의 획,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볼게요. 자, 스트로크. 자, 지시사항대로 사이즈는 4픽셀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포그라운드에서 투명으로 가는 그라디언트입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스 클릭해서 두 번째 클릭하시면 포그라운드에서 트랜스페어런트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자, 클릭해서 왼쪽 컬러스탑 더블 클릭해서 자, 포그라운드는 보시면 흰색이에요. 네. 자, 하얀색 지정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기존 색깔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요.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은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컬러스톤 모양이 있을 거예요. 얘를 클릭하시면 이곳은 오페시티에 대한 설정입니다. 검정은 100%입니다. 그리고 흰색은요, 0%입니다.
자,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반투명은 회색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리니어는 리니어, 앵글은 0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레이어의 오패시티는 80%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가 비춰주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하단에 웨이브 형태, 물결 형태를 찾아서 그리겠습니다. 자, 웨이브는 자, 여기 네이처에 있습니다.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그라덴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넓게 그려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덴트 오버레이 클릭해 줍니다.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왼쪽 컬러. 오른쪽은 흰색입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리니어 180도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전해서 배치하시고요. 이따 펜 모양으로 모양 그린 후에 다시 여러분 설정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웨이브 모양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돌고래 모양을 펜 도구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파일 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세 개의 돌고래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세 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두 개의 돌고래 형태에는 어때요? 패턴이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펜툴을 사용해서 일단 돌고래 모양을 그리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돌고래 형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돌고래 모양이 그려져 있는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 펜 툴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좀 전에 펭귄 형태를 펭귄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패스를 땄잖아요. 패스로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쉐이프로 설정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요, 이곳에서 미리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모양을 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축소돼서 가장자리가 보이게 지정해 주시고요. 먼저 클릭해서 점을 찍어줍니다. 밖에서 찍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곡선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색깔을 지정해서 구별되는 컬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펜툴로 작업하시다가, 이렇게. 그려놓은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패스 셀렉션 툴과 함께 있는 다이렉트 셀렉션이 됩니다. 직접 선택 도구가 돼요. 네, 굳이 그래서 펜 사용하시다가 툴 패널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포인트만 잘 알고 지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곡선을 연결해서 그리실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 핸들만 잘 제어하시면 돼요. 자, Alt 누르고 점에 클릭합니다. 이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또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그려주시고요. 그러면 어때요? 이 내부가 채워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여기에서도 어때요? 지느러미 형태에 따려고 했더니 약간 휘죠? 언두 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환할 때 자, 비치도록 해놓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따주시고요. 자, 따주시고 Al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곡선 형태가 되게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곡선이 어렵다고 해서 짧게 클릭클릭해서 직선으로 여러분 연결해서 따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노력에 비해서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좀 어렵더라도 곡선을 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밖으로 나와서 자, 여기에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뜨겠죠?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저는 가져다 쓰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할 거고요. 레이어에서 오페스티 조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시된 색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진한 색깔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 레이어 복제해서 변형하기 전에 스타일 먼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되어 있죠?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얼른 구별은 되지 않겠지만 복제해서 색깔 변형하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게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합니다. 네. 자, 이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렀어요? 네. 자, 그리고 복제됐죠? 네, 컨트롤 T 해서 자, 회전도 하고 배치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리고 색깔 바꿔주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합니다. 색상을 바꿔주니까 어때요? 이너 섀도우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주고 크기도 조정을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작업 도큐멘트 바깥쪽으로 넉넉하게 따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J 해서 컨트롤 T 하고요. 자, 복제가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쉬프트 누르면서 자, 지느러미 부분 배치될 수 있게 자, 색깔 바꾼 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회전과 크기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고요. 네. 자, 이제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패턴 보시면 물고기 형태와 이렇게 동그란 프레임 형태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사방 연속 무늬로 되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기 지정하실 때는 어떻게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눈금자에 가져다 놓고 기본형이 가로, 세로 몇 픽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패턴은 상당히 작게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선 가로 세로를 약30 픽셀로 각각 지정을 했고요. 72 픽셀 퍼 인치 RGB 칼라 8비트고요. 자, 트랜스페런트로 해야지만 패턴을 적용할 때 자, 만들어진 쉐이프, 커스텀 쉐이프 색깔 외에 나머지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은 투명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패턴 정의한 후 여기 돌고래 형태 안에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할 때 돌고래 이미지 이 펜툴로 만들어진 모양의 색깔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패턴 색깔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 혼동되지 않으시죠? 네, 오케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작게 나와 있어요. 확대하셔야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클릭해서 크게 확대해 놓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애니멀스에 PC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물고기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확대를 크게 해놨어요. 작은 이미지인데 확대를 크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로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색상은요. 색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요. 이제 원 프레임을 찾으셔야 됩니다. 쉐이프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원 프레임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할때 쉬프트는 나중에 눌러주십시오.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시면 동일한 레이어에 두 개가 그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각자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작게 축소된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 J, 컨트롤 T 누르셔서 자, 크기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조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투명한 상태에서 세 개의 쉐이프에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에딧 메뉴 클릭해서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형태가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물고기 모양이라고 패턴의 이름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작업 이미지로 오셔야죠. 자, 보시면 보통은 하나의 모양의 클리핑 마스크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이 레이어 위에 패턴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의 모양의 패턴이 적용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레이어 선택해 볼게요. 자, 쉐이프 온 카피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새로 만듭니다. 레이어의 이름 패턴이라고 지정할게요. 한글로 쓰셔도 돼요. 네. 자, 패턴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선택으로 전환을 해야 될게 쉐이프 1과 쉐이프 1 카피입니다. 이 쉐이프 1. 자, 여기서는 이제 만들어진 순서 때문에 여러분 제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브 툴 있죠? 무브 툴로 오토 셀렉트일 때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작업 순서와 방법 때문에 요게 달라질 수는 있다는 거 명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쉐이프 2, 여기서는 쉐이프 2 카피가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린 순서가 있어서 1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이 부분을 여러분 선택하실 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어때요? 레이어 썸네일에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 레이어의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채워진 부분, 즉 컬러가 채워진 부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컨트롤 누르고 자, 이렇게 클릭했더니 하나씩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두 군데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다중 선택을 할때 여러분 쓰는 키가 뭐죠? 네, 쉬프트입니다. 그러면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원하는 대로 두 개가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패턴이 채워질 부분을 미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레이어가 두 개일 땐이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셔야죠. 에디트 필 7에 가서 패턴. 커스텀 패턴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 선택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런시 체크 해제됐을 때 OK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영역 안에만 이렇게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패턴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70%로 지정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서 웨이브 있죠? 웨이브에 해당되는 거를 어때요? 레이어 순서 바꿔주셔야죠. 자, 컨트롤 오른쪽 대괄호 누르셔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이 고래 모양의 쉐입보다 바로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되셨나요?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뭐 위치나 크기를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정도 조정하시고, 네,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문자의 왜곡, 워프 텍스트를 적용한 게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적용이 안 되지만 어때요? 여기선 글자 크기가 다르죠? 그죠? 네. 자,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선 글자 색깔도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보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툴을 선택해서 화면에 클릭하십니다. 자, 작업 이미지 드래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각형으로 입력 박스가 생겨서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클릭해서 에리얼 볼드 35 지정하시고, 자, 두줄 입력인데 중앙에 배치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중앙 정렬 센터 텍스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인서울을 따다닥 세번 더블 클릭하면 한 줄이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 색깔 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여기에서는 스퀴즈라고 하는 양쪽 누르기가 되어 있는데 워낙에 여러분 양수 값일 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저희 작업물에서는 마이너스 50을 입력해서 이렇게 반대로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와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단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 크기 안 맞으면 여러분 작업 중에도 이렇게 선택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아래 기획점 펭귄과 함께. 네. 자,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지정된 글자 크기 아래는 30입니다. 네. 그리고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되어 있고 두줄 입력인데 중앙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에 센터 텍스트를 지정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해서 배치 그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으로 배치하시면 돼요. 맨 위로 배치하실 때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름다운 물속 체험은요. 여러분 보시면 도듬 15포인트, 그 다음에 스트롱으로 좀 굵게 표현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40%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약간 회전이 되어 있어요. 자, 글자 입력하고 효과 다 주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마이너스 15도 설정해 주시고 배치하시면 자, 화면과 같이 글자는 나오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교재에서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세줄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중앙 정렬해서 엔터 치면서 세줄 입력했을 때 이런 행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로 이 부분은요, 위쪽에 수족관 소개에 대한 설정을 맞춰주십시오. 자, 수족관 소개. 자, 이것도 맨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고, 자, 글자도 맨 앞으로 배치가 돼야지 맞겠습니다. 자, 수족관 소개, 글자 설정 여러분 클릭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서 배치하시면, 글자 배치하실 때더 편리하게 설정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컨트롤 J, 컨트롤 J 눌러서, 자, 아래로 이동해서 배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전시 안내. 해주시고, 이용 안내. 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하나 또 알아두실 게, 자, 다른 예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자, 쉬프트 눌러서 레이어에서 연속해서 이세 개의 레이어가 선택되게 하시고요. 무브 툴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얼라인과 디스트리뷰트 설정 가능하십니다. 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 이렇게 배분을 균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 사용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다 완료됐어요. 자, 안내선 가리시고요. 안내선 가리기, 안내선과 격자 가리기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최종적인 저장하시고요. Ctrl Shift S 또는 파일의 Save As를 통해서 답안이 전송될 경로, 즉, 내 PC 문서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GTK 폴더를 선택하고 JPEG을 먼저 저장해 주시는 거예요. 저장합니다. Quality는 8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축소한 PSD도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실 거예요.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시면 4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